아비단마는 무엇인가? 아비단마는 아비하고 단마로 분해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아비하면 이따가 탁 떠오르죠? 두 작업 동동동동 떠가지고, 그죠? 자, 하나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바브고, 하나는 밑에 있어요. 어바우트고, 그렇습니다. 자, 아비는 어바브의 뜻이 있고, 어바우트의 뜻이 됐습니다. 자, 어바브로 해석을 하면 위에 높은 뛰어난 수승한. 그래서 중국에서는 무비법, 드물게는 승법이라고도 수승하다, 떼어날다 할 때 그 승자를 쓰죠. 그렇게 옮기게 된 대부분이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자, 딴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예, 그 높은 법, 뛰어난 법.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예, 그것이 아비담마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상자부 불교에서도 우리는 이거를 기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은 낮고 아비담마는 높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똑같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죠? 무비법이라고, 그죠? 그 뛰어난 법이라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자, 담마는 우리 저 경량에 쓰여진 담마는 우리 대기설법이라 하죠, 그죠? 듣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죠? 어떤 데는 예, 어렵게도 말씀하시고, 간단하게도 말씀하시고, 자세하게도 말씀하시고, 그죠? 또 생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듣는 사람의 성향을 고려한 가르침을 우리는 대기설법,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법은, 담마는 대기설법이 기본입니다. 우리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경장에 보면은 똑같은 주제를 갖고도, 예, 상황에 따라서, 청자에 따라서, 그죠? 듣는 사람에 따라서, 예, 다르게 그렇게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비담마는 뭡니까?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무비법이라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죠? 예, 법보다 높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자, 대기설법이냐 비대기설법이냐 요거를 가져간다. 모든 주석서에서 그렇게 딱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About를 해석하면은 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는 뭡니까? 법을 연구하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아비담마는 뭡니까? 법 체계를 어떻게 합니까? 분류하고 분석하고, 그죠? 예, 연구하고, 그죠? 사유하고 참고하고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런 체계를 일러서 우리는 아비담마란다. 이게 특히 우리 중국에서 현장스님의 해석입니다. 현장스님은 전통적인 무비법으로 옮기지 않고 대법으로 옮기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에 대한 연구, 실제로 우리 아비담마를 보면은 이거는 법에 대한 연구가 맞습니다. 그죠? 법을 분류하고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해내는 그 작업을 우리는 아비담마를 합니다. 됐죠? 어떤 게 법이냐 일러라 이러면 뭡니까? 법은 우리 이제 아비담마에서 법은 어떤 게 법이냐 하면 두 가지가 또 딱 떠올라야 됩니다. 인자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아비담마에서 물론 경에서 법은 부처님 가르침을 법이라 합니다. 아비담마에서 법은 더 뭡니까? 명확하게 정의를 합니다.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자, 임지자성, 능지자성. 중국에서 그렇게 옮겼습니다.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뭡니까? 명제는 뭡니까? 예. 네?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무위법인 열반은 제외합니다. 그죠? 그래서 법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찰나적 존재. 요것이 탁 떠올려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만일에 이제, 자, 그래서 열어놓고 그 다음 단계로는 어떻게 넘어갑니까? 자,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그죠? 법이라면 이 세상에는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이래 참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우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고 법을 분류, 분석, 사유, 그죠? 연구, 공부하는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결론적으로 상자부에서는 이걸 체계적으로 분류, 분석해내야 됩니다. 분류를 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카테고리가 사위 82법. 그래서 사위 82법입니다. 그래서 그죠? 심, 심소, 색, 열반. 됐죠? 그죠? 요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심법에 그죠? 한 개의 법이 배대되고, 심소법에 52개의 법이 배대되고, 물질의 색법에 28개, 열반에 한 개의 법이 배대되어서 전부 합치면은 82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럼 왜 마음은 하나라고 하느냐? 네 마음, 내 마음 다 다른데 왜 하나라 하냐? 여기서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당연하죠, 그죠? 분류 분석하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게 바로 고유성질입니다. 됐죠? 그래서 법은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라 합니다. 자, 고유성질로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예.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죠? 마음의 카테고리에 마음은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심소법은 52가지라 합니다. 마음은 하는데 왜 심소법은 52, 예? 52개지. 왜 그렇습니까?
고유 성질이 다른 그죠? 침소법들을 다 분류를 해보면은 52가지가 되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간단 명료합니다. 그리고 물질법은 그죠? 색법은 2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무위법인 열반은 우리는 한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죠? 요게 기본입니다. 자, 그래놓고 그럼 아비다문 길라잡이는 뭐 하고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마음 하나인 마음을 저 1장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2장에서는 뭡니까? 52가지인 심소법들을 설명해 내고 6장에서는 28가지인 물질을 설명해 내고 그게 뭡니까? 6장 맨 뒤에 한 서너 장 해서 뭡니까? 마지막 그죠? 카테고리인 무위법 열반을 예,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비담마 길라잡이의 가장 중요한 기본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아비담마 길라잡이의 기본은 뭡니까? 1장, 2장, 6장 됐죠? 그럼 나머지 3, 4, 5, 7, 8, 9는 뭡니까? 응용입니다. 그렇죠? 그죠? 모든 가르침은 기본이 있고 응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 2, 6장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그죠? 말 그대로 기본으로 해서 3, 4, 5장, 7, 8, 9장에서는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응용이 중간에 3, 4, 5장에 들어가느냐? 맨 뒤에 안 들어가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1장, 2장, 특히 1장이 뭡니까? 우리 정신, 특히 1장은 마음에 관계되는 겁니다. 됐죠? 불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맞죠? 중국에서 심학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죠. 마음을, 그죠? 중시하고, 마음을 공부하고, 마음을 연구하는 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 3, 4, 5장에서, 1장, 2장에서 다루었던 그 마음을 3, 4, 5장에서 응용을 해서, 그죠? 깊이 체계적으로 분류 분석해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뒤에 안 넣고 3, 4, 5장에 넣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6장에서 나머지 두 가지, 물질과 열반을 설명해내고 7장, 8장, 9장에서는 뭡니까? 아비담마 그죠? 82법 전체에 대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아비담마 길라잡이 책 한번 뗐습니다. 됐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으로는 하나입니다. 그렇지만은 두 번째 공리가 딱 갖다 붙어야죠. 두 번째 공리 뭡니까? 찰나적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은 하나지만은 찰나적 존재니까 매 찰나에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말이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연구에 들어갑니까? 그죠? 백세 인생 동안 내 안에서는 마음이 몇 번 일어나고 사라졌는가? 됐죠? 저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은 하나지만 찰나적 존재입니다. 자, 백세 인생 동안 내 안에서 몇 번 마음이 일어난가? 거칠게 해보면은 1초에 1200번쯤 일어난 걸 하고, 왜냐면 그죠? 일반 찰나가 75분의 1초니까, 그죠? 인도에서 그렇게, 그죠? 옛날에 계산을 했으니까, 마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봤죠, 그죠? 마음은 뭡니까? 물질보다 16배 정도 빠릅니다. 16배 내지 7배 빠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16번을 계산하기 좋게 16번을 잡아서 그죠? 75 곱하기 16 하면 1200번이 나옵니다. 1초에 마음은 거칠게 막 대략 1200번쯤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세 인생 동안 쫙 해보면 뭡니까? 3조 7800억번쯤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한테 다 연결시키면 뭡니까? 마음 말 그대로 불가설, 불가설, 미진수 번 일어납니다. 됐죠? 불가설, 불가설, 미진수 번 일어난다 이러면 그건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 중에서도 최고 뭡니까? 하수, 수가 낮은 아마추어입니다. 이걸 쫙 기준을 세워보니까 뭡니까? 89가지 혹은 121가지가 되더라. 그럼 그 기준이 뭐냐? 그냥 님 이따가 이래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206쪽 도표 같은 그죠? 206쪽 도표는 오늘도 있잖아요. 인식 과정 들어가면 뭡니까? 뒤에 좀 더 복잡하죠, 그죠? 오늘 좀 할 부분 좀 복잡한 듯 보이죠? 그거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206쪽 도표를 펴놓고 이거 하고 비교해서 보면 싹 다 풀립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전쟁판 내면서 그죠? 싹 다 풀리게 가로 안에 해갖고 뭐 숫자도 넣어놨고 더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206쪽을 너무나 강조했죠? 그죠?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준이 뭡니까? 도표로 나누는 기준이 세로는 마음의 경지, 가로는 예, 마음의 종류. 저 경지는 욕계 마음,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 출세가 마음. 그죠? 그 다음에 종류는 뭡니까? 업과 과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극만 하는 마음. 쫙 분류를 해보니까 89가지가 되더라. 됐죠, 그죠? 출세한 마음을 다시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 5선과 배제시키면은 40가지가 되고, 그래서 그죠? 전체는 121가지 마음이 되더라. 요게 1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이 어디입니까? 2장, 3장, 4장, 5장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심, 심소를 밝히고 3, 4, 5장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계속 뭡니까?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심소법의 정의가 뭡니까? 그래서 어떤 게 심소법입니까? 어떤 게 만무수법입니까? 예. 네 가지로 정의하면 되죠.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그래서 마음과 만부수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죠? 쫙 그 정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장이 들어오면은 1장에서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나눴던 이 마음을 뭡니까? 말 그대로 큰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더 그죠? 예, 말 그대로 분류 분석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6가지 관점에서 마음을 다시 뭡니까? 음매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3장이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다. 물론 1장 할 때는 1장이 제일 중요하고 2장 할 때는 2장이 제일 중요하고 3장 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런데 3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그렇죠. 그죠? 마음을 6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어요. 그죠? 타이틀만 우리가 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마음은 그죠? 몇 가지, 이제, 우리 그죠? 어떤 느낌과 함께 하는가? 느낌은 5가지로 분류했어요. 그죠? 89가지 마음은 어떤 느낌과 함께 하는가? 됐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원인이죠? 원인은 오늘 또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죠? 마음은 어떤 원인과 함께 일어나는가? 됐죠? 원인 하면 뭡니까? 아비담마에서 원인,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이것 갖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비담마입니다. 됐죠? 예, 그렇죠. 탐진치, 불탐부진, 불친 가운데 어떤 원인들과 함께 하는가? 89가지 마음은. 그죠? 요거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의 역할입니다. 매 순간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지는 그 마음은 항상 뭡니까? 고유한 역할을 하고 사라집니다. 됐죠? 그죠? 마음이 하는 역할을 크게 1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줄이면은 10가지가 되었습니다. 맞죠? 그죠? 그 14가지, 이제 다 아시죠? 그죠? 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큰 거로 한번 볼까요? 재생연결식. 그죠? 그 다음에 존재지속심. 그 다음 뭡니까? 전향의 마음. 그 다음에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그 다음에 속행, 자화나, 그 다음 뭡니까? 예, 여운의 마음, 그리고 맨 마지막, 한생의 맨 마지막 마음, 죽음의 마음. 그래서 딱 14가지가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14가지를 역할별로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존재 지속의 역할과 대상을 인식하는 역할, 맞죠? 존재 지속에 개재되는 마음은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죠? 재생연결식, 존재지속심, 죽음의 마음. 됐죠? 물론 이 존재지속의 역할은 존재지속이 금생이면 되는 게 아니고 내생, 내생, 재생, 재생, 재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윤회의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뭡니까? 인식 과정에 개재된 마음은 나머지 11개입니다. 됐죠? 그죠? 전향의 마음. 전향의 마음에는 오문전향의 마음이 있고 의문전향이 있고 이제 많이 익숙해지죠? 처음 오신 분들도 그죠? 오문전향이 있고 의문전향이 있고요. 전향의 마음. 그 다음 뭡니까? 전오식.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 다음 뭡니까?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자화나, 그 다음 뭡니까? 예, 그 다음에 여운, 요 마음들이죠. 요것이 인식 과정에 개재된 역할인데, 인식의 역할을 하는 마음들입니다. 됐죠? 그죠? 요렇게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뭡니까? 존재 지속의 역할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엄정하게 또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제5장입니다. 그래서 제5장은 요, 그죠? 존재 지속의 역할을 하는 요 세 가지가 해서 그죠? 5장은 다른 제목으로 한다면 그죠?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는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거를 다루고 있는 게 5장이고.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4장은 뭐를 다루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가. 그죠? 우리 마음 하면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 대상을 식별하는 것, 대상을 요별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죠.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따라야 될 게 뭡니까?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아는가? 됐죠? 예, 그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예, 바로 지금 제 4장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요 인식 과정을 설명해 내려면, 예, 불과 뭡니까? 용어, 여기 나오는 용어 뭡니까? 많으면 14개. 그죠? 줄이면은 10개밖에 안 됩니다. 맞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인식 과정이 개재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쫙,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까? 예, 지나간 방황가. 그죠? 방황가의 동료. 방황가의 끊어짐. 그죠? 오문전향. 그러면 전오식. 그죠?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자화나 여운. 그 실제로 뭡니까? 5개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그래도 줄이면 3개밖에 없어요.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받아들이면 조사하고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업을 지고 싶으면 확 이러고 그죠? 안 지고 싶으면 그냥 넘어가고 됐죠? 맞죠? 그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그럼 뭡니까? 받아들이기도 싫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때리면 그냥 지나가고 간단 명료합니다. 그죠? 알고 보면은 알고 보면 너무 간단 명료한데 그죠? 용어가 참 생소한 용어가 나와서 그렇습니다.